가수 한영조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
뜨거워? 뜨거워요. 네, 뜨거운데. 네, 정전병보다 100점 만 점. 아, 정전병보다는 훨씬 낫죠. 대박. 네, 대박. 처음 캐리스에게 노래주면 어머니들 우리 어머님들이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대박. 그냥 서울대, 이화여대, 뭐 개명대, 음악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많고 이분들이 딱 된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금잔디, 박구윤, 네. 김용인 네. 된다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요? 네. 노래가 틀림없이 될 것 같네. 괜찮죠? 네! 아, 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요. 앵콜! 뭐라고? 아, 앵콜, 앵콜이라고 하네요. 그럼 메들리로 갈까요? 댄스 파라다이스를 한번 해드릴까요? 메들리로? 아, 지금 오케이. 우리 어머님들이 네. 지금 다리가 근질근질해. 아, 근질근질. 아, 지금 아까 풀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 어머님들, 자, 연고를 달리면서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자, 일어서. 자, 되게 힘드신 분들은 안 일어나도 됩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자, 가시죠.
저라 우리 어머님들이 아무 흔들문 길에 여왕을 빼앗대니라. 미쳐본다고 막. 다음에 가수들 많이 올 때는 오동통을 하나씩 들고 돼 있어. 옛날에 요강들 못 했다 이거 요강, 요강. 자 그러면 우리 댄스 파라다이스 그게 댄스 파라다이스. 댄스 파라다이스. 네. 우리 저 한영규 씨의 그 곡이에요. 댄스 파라다이스. 아 이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아이돌로에서가 한창 유행이 되다가 네. 갑자기 CD가 되고 툭 끊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시 불러야 돼요. 다시 불러야지. 자 댄스 파라다이스. 자.